안녕하세요. 저는 희재. 저는 희재 엄마. 입니다. 오늘은 희재 씨가 어머니한테 틱톡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영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춤추는 거? 먹는 건 없을 것 같고. 네, 춤추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역시 춤추는 거를 평소에 좀 많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희재가 춤추는 게 너무 좋아요. 제일 좋아요. 너무 잘 추니까. 뭐 못 추면 아야 소리가 막 이럴 텐데 잘 추니까 보기 좋고 많이 늘었더라? 아, 네. 엄마가 막 말해줘요. 많이 늘었다.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네. 섹시한 것도 추고 전에는 발랄하고 걸그룹 춤만 췄는데 이제는 섹시한 것도 추고 어울리고 많이 늘었어요. 이게 나의 틱톡인데 이런 것도 있어. 친구랑 춘 건데 이렇게 귀엽다. 바뀌는 거. 머리 바뀌는 귀엽다. 거.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막 발랄한 것만 아니라 섹시한 거. 약간 섹시한 거. 이것도 있다. 이거 귀엽네. 반전이 있어. 딱 벗고. 이 정도야. 섹시. 귀엽고. 다 들어있네. 이렇게. 이거는 뭐. 제가 틱톡 제일 이쁘다 니가 그만하면 안돼. 저희 집에서 찍은 적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 어떻게 이런 춤을 만들어내지? 내가 맞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다 있는 거야? 이거 트월킹 춤이다. 귀엽게 하는데? 트월킹은? 이때 엄마가 옛날엔 섹시미가 없었는데 이제 섹시미까지 있어서 이런 것도 이건 뭐지? 이런 게 어울린다. 근데 틱톡이 원래 이렇게 얼굴이 이뻐 보이는 건가? 딴 거보다? 보정. 이뻐 보이는 영상이 보정이 돼가지고 되게 이뻐 보인다. 이야! 이것도 있다 엄마. 계란이야. 진짜 먹는 거야? 안 먹은 거 같지? 어디 갔어? 나는 맛을 하는 거 같은데? 대박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엄청 조회수가 97만회나 됐던 거거든? 근데 이거 아마 봤을 거야. 아 이거 봤어 봤어 이거 봤어. 이거 인스타에 맞아. 올려가지고 이거 이거는 이것도 엄마가 본 거 같다. 이것도 봤어. 이것도 인스타에 인스타 있다. 이것도 마음에 들어. 길쭉길쭉하네. 이제 요 최근에 찍은 거다.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는 찍어놨던 거. 이건 뭐야? 셋이 잘 어울린다. 네가 틱톡 빨리 잘 봤네.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말하면 깨가지고. 말 안 하니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 엄마. 이런 건 이제 협찬 받으면 이렇게. 잘했네. 이거 네가 짠 거야? 원래 있는 거. 내가 따라한 이거, 거지. 잘했네. 어쩐지 잘. 원래 있는 거 내가 따라. 이거 찍으려면 얼마큼 연습해? 그냥 하나 10분 정도 보고. 진짜? 10분 정도? 그래. 한 시간이라도 정도? 모르겠다. 10분 정도. 이거는 귀여운 거야. 맨날 영상으로 봐서 그런지 내가 아는 애 같아. 친한 거 같아 나랑. 틱톡이 어울린다. 틱톡. 희재가. 틱톡. 틱톡을 잘 찍네. 자 이렇게 희재 씨의 틱톡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고 계신 거를 보셨나요?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고요. 가끔씩 조금씩은 봤는데 틱톡이 재밌네. 짧게 해서 짧게. 되게 이쁘고 되게 이쁘게 나오고 말 안 하는 게 낫네. 춤만 추는 게 낫네. 입만 열면 끼니까. 이쁘다. 이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되게 보기가 좋다. 나는 틱톡 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담겨 있어서 거부감이 들고 뭐야? 막 이랬는데 좋네. 희재 씨 틱톡에 나온 영상들이 좀 어머니가 좀 예상하던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있나요? 의외의 모습이에요. 되게 상큼하게 나오네. 그것도 무슨 말이야? 상큼하게 나온다는 건. 근데
이 틱톡이 짧은데 그 안에 다 담겨 있어. 아. 상큼한, 섹시한, 뭐 귀여움 다 담겨 있어서 내가 되게 신기하고, 오 잘하는데? 잘합니다. 잘하네. 어, 옛날에는 그냥 상큼한 모습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섹시한 게 어울리고, 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26살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이가, 어 깜짝 놀랐어. 네, 난 너가 그런 춤 출 줄 몰랐어, 진짜. 안 어울릴 줄 알았고, 너는 안 어울려서, 아, 쟤는 언제 저런 섹시한 춤이 어울릴까?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울리네요.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이랑 상관 있는 거였습니다. 하여튼 어울려서. 네. 좋네. 네, 좋습니다. 난 좋아.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틱톡을 찍은 거를 엄마한테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 네. 네, 재밌게 봤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 감사합니다.